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2022 장애인 가족행복 페스티벌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5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여의도 글래드호텔 볼룸홀에서 2022년 장애인 가족 행복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해 헌신적인 삶을 통해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례를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지만 큰 울림을 주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대상의 영예는 김예빈 씨 가족이 안았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인 어머니를 둔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사연으로 많은 장애인 가족들의 모범이 되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대회사를 전한 지정협 김광한 중앙회장은 수상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한편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확대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 있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굉장히 복지제도가 확대되어 우리나라가 정말 더불어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